안녕하세요. 선이 어수선입니다. 지금 출입문 도어락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안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밖에서는, 안에서는 잠글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얘를 내리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잠글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이렇게. 건전지가 다 닳아서 그런가 하고, 새 건전지를 교환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안 되고, 제가 열쇠 가게 몇 군데 물었더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교환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15만 원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 도어락을 쿠팡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제가 한번 교환을 해보려고요.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사람을 불러야지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일단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드라이버가 이렇게 다 휘어졌어요. 이거 새 제품으로 다시 사왔습니다. 이렇게. 새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새 제품이고, 얘가 기존에 있던 이렇게 비슷하지요? 이렇게 건전지를 일단 이게 건전지를 어저께 제가 새 거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건전지를 일단 여기에서 꺼내서 이제 사용할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요거 새거 사다가 꽂았거든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되죠. 딱.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잠가주시고. 이거를 불이 들어왔어요. 이제 건전지를 넣었더니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건전지를 넣었더니 아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끼워서 요 나사를 이게 양쪽에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가운데 이렇게 끼워서 나사를 여기로, 여기서부터 해서 바깥에 여기다가 여기 나사만 끼우면 이것만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이거 누구나 할수 있어. 이거 설치. 이거 사다가 이렇게 설치 저도 하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주면 이거 이렇게 이제 잠그고 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쉽네요, 생각보다. 이게 드라이버로 보여주면, 이렇게. 사람, 굳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드라이버가 이렇게 다 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이제 이거 눌러줘야 돼요. 아 10만원 벌었어요. 이렇게 끼워서 이것만 이 나사만 채우면 도어 설치 완료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절대 안 어려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